자, 안녕하세요. 오늘 보실 영상은 때려 죽여도 안 키운다고 했던 절제 창술사입니다. 일단 절제 창술사의 장단점을 먼저 짚고 가야겠네. 절제 창술사는 일단은 장점이 스탠스 변경이 없어서 편하다 라고 해야 되나? 첫 번째, 그게 장점입니다. 두 번째 장점, 악세가 존내 싸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악세, 만약에 저 절제가 절정이었다면, 치명이 특화였다면, 기습이 예둔이었다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? 저는 이 절제 악세로는 흠이 없는 이 악세를 단돈 500원에 가져왔습니다. 이게 악세 세팅이 정말 싸다. 사실 절제 5악세는 널리고 놀려 있어서요, 절제 세팅할 때 이 절제 가기는 정각으로 안 해도 돼요. 그냥 이렇게 절제 5로 떡칠해도 됩니다. 그냥 대충 사시면 돼요. 놀랍게도 이 절제 기습 그리고 이 절제 저밭, 이 악세 3개 합쳐서 1500골 들었습니다. 심지어 얘인가? 얘는 100원 주고 샀어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치신 기습 원한 목걸이인데 이거는 조금 가격이 있겠죠. 악세가 맞출 때 싸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. 그럼 절제 창술의 단점은 뭐냐? 백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. 백을 안 잡으면 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백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절정에 비해서 이동기가 적습니다. 예컨대 절정은 유성강천이나 이런 스킬로도 각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, 이동각을. 근데 얘는 1승각밖에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천량추에 탁기를 줌으로써, 탁월한 기동성을 줌으로써 이동기로 좀 땡기긴 했어요.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, 이동기. 이제 최종 콘텐츠인 쿠쿠에서의 입지는 어떠냐? 그냥 근딜이에요. 근딜이고요. 뭐 여타 근딜 클래스와 같이 그냥 구슬 깰 때는 흰장판 때 들어가서 맹룡 한번 4분에 긁어주면은 구슬이 깨집니다. 또 그러면 절정과 절제를 비교했을 때 딜 차이가 어느 정도냐? 체감상 절정이 100이라고 치면 절제는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즉슨 얘가 딜이 절대 안 나오는 캐릭이 아님. 지금은 이게 창술을 저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했지만 제가 절제 창술에 대해서 안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, 과거에는 특성 합 자체도 낮고, 그리고 시즌 1 때 재련 효과 절제 쪽에 완전 벌레였죠. 그리고 각인 폴이 그때는 2개, 3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지금 5개나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스킬 사이클을 빠르게 돌림으로써 딜을 뽑아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절제도 저도 해보고 심지어 놀랬습니다, 진짜로. 어제 쿠쿠세이튼도 심지어 강투 떴죠? 땅랩으로 갔는데.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. 한 고점은 이 친구가 조금 낮죠. 절정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. 얘는 특화로 데미지 안 올라가는 상황에 절정에 비해서 스킬이 5개가 빔, 그리고 아덴 모킴, 이 세 가지가 신속을 높게 줌으로써 난무 사이클을 빠르게 돌린다? 요게 절정을 못 이김. 근데 못 이기지만 얘도 일반적인 딜링은 나온다 충분히 해서 절정하고 절제의 어떤 비교는 그 정도 되고요. 그래서 세팅은 각인. 이제 각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, 기습, 원한, 예둔, 저밭, 절제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둔이나 저밭 대신 정읍의 돌대를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. 저는 기습의, 원한의, 예둔의, 저밭의, 절제를 채용을 했고요. 특성은 치명을 924에 신속을 1200 정도 줬습니다. 신속을 1200 정도 준 거는 원래 더 주고 싶어요. 왜냐면은 공속과 이속 때문이 아니라 스킬 재감 때문에. 근데 사실상 지금 스킬들도 쿨이 짧은 상황태고, 그리고 홍연보석을 올릴 거라 신속을 1200 정도만 줬고, 치명을 900 정도 줬습니다. 치명은 약간 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고민 중이에요. 홍연보석이 올라간다면 치명을 한 1000 정도 주고 신속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구빛이 있다면 세구빛이 낫겠지만은 남바절, 초반에는 남바절을 좀 추천을 드려요. 남바절로 치명타를 확실히 확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기본적인 세팅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스킬은 약간의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, 어디서 갈리냐, 바로 이건데, 이 회선창인데 회선창 같은 경우는 저는 채용을 안 했어요. 왜?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못생겨서 약해서 채용을 안 한 게 아니에요. 못생겨서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 녀석은 헤드 어택 판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머리에서 때렸을 때 딜이 더 들어가요.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속박처럼 다가올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선창을 뺐습니다. 그래서 뭘 채용을 했냐, 풍진격을 채용을 했어요. 풍진격은 백어택 있고요. 개수 자체도 달달하기 때문에. 일단 연한섬은 치명적인 공격, 최후의 판단,
광의회창을 찍었어요. 광의회창 약포가 5포 정도가 더 셉니다. 센데 마지막까지 찍으면은 그래도 광의가 원거리 딜링도 된다고 해서 광의를 채용을 했고요. 루는 심판을 꼈습니다. 열공참은 단죄를 껴놓은 상태고 나무 특화에 강화되기 일격에 초극 회전 이렇게 찍어놨어요. 그래서 스킬 사이클을 들어갈 때 단재 심판을 터트리고 메인 딜 사이클을 들어간다. 그리고 일성각은 광분을 넣어놨습니다. 탁월한 기동성 찍어놨고요. 철량추, 철량추는 지금 정화인데 정화 대신에 뭐 그때그때 뭐 압도를 꽂을 수도 있고 철량추는 쿨도 짧기 때문에 약간 유틸적인 룬을 꽂으시면 되고 탁월한 기동성에 뇌진탕에 지명강타인데 빠른 준비 찍어서 카운팅용으로 더 발탄 같은 데서는 욕이 나죠. 뭐 그렇게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월섬 남무 특화의 최후의 판단에 돌격백이고요. 그리고 룬 자체는 질풍 꽂아놨습니다. 질풍 꽂아놨고 그리고 맹룡 열파입니다. 빠른 준비 우회백이 각성입니다. 그리고 얘는 출혈을 꽂아놨는데 이건 뭐 압도를 꽂으셔도 되고 질풍을 꽂으셔도 되고 다른 거 꽂으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우회백이지만 나중에 추가백이로 바꿀 예정입니다. 정교백이는 정말 쓰고 싶은데 도저히 제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 배기를 쓸 예정입니다. 그리고 풍진격. 풍진격 같은 경우에는 루는 질풍을 꽂아놨어요. 질풍. 그리고 마력 조절, 최후의 판단, 내력치기인데 사실 뭐 마나가 그렇게 마르는 거는 제 스펙에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마력 조절 대신에 뇌진탕 뭐 이런 거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 이렇게 찍어놨습니다. 그리고 청룡진. 청룡진은 집중, 마나 소모 감소, 룬을 꽂아놨고 빠른 준비에 집중 공략에 치명적인 창을 찍어놨어요.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선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초이스고요. 그러면은 뭐 이제 유튜브 질문이 달리겠죠. 선풍참은 안 좋나요? 뭐 안 좋나요? 뭐 안 좋나요? 다 괜찮습니다. 다 괜찮은데 열공하고 연한섬은 웬만하면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더라고요. 얘네 묶음으로 해서 짤딜이 정말 누적딜이 무시무시해요. 그리고 반월성 같은 경우에도 돌격배기, 강풍배기 이거 아마 좀 질문 나올 텐데 보통은 강풍배기인데 돌격배기가 셉니다.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셌거든요. 돌격배기를 쓰는데 얘가 조금 답답해. 막 캐릭터 이 보스한테 밀면은 보스를 막 이렇게 비껴서 나가버려요. 그거 본인이 적응만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해서 스킬은 총 8개 단순하게 설정을 했고요. 각성기는 뭐 2각을 쓰셔도 되고 1각을 쓰셔도 되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센 거는 2각이 더 센데 저는 뭐 때문에 1각을 씁니다. 스킬 사이클입니다. 단재 심판 꽂은 거 있죠. 단재 터쳐 주고요, 심판 터쳐 주고요, 청룡진 받고요, 맹룡 갈겨주고 반월섬 넣고 풍진격 한번 꽂습니다. 쿨 돌아오면 연한섬 열공참 뭐 이런 식으로. 이건 카운터요. 청룡진 안에 반월섬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청룡진 안에 반월섬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청룡진 안에 맹룡 반월 둘 다 들어가면 더 좋고. 근데 아마 얘네 때문에 중간중간 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각성기 달리는 거 개쉬워요. 절정 창술은 아덴 스위칭하고 던지죠? 근데 얘는 그냥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, 그냥. 개꿀? 뭐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단지 심판 띄우고, 단지 심판 띄우고 하면 더 좋겠죠? 유물템은 육사멸 갈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육사멸이 보통 이제 지배를 가지고 그냥 안정적인 그냥 자리 포지셔닝 상관없이 안정적인 딜링을 뽑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절제 갈 것 같으면은 백 잡는 연습하고 3열로 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해서 6, 3열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해서 아마 절제 창술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반짝 반짝? 반짝? 좀만 참으세요. 반짝으로 가자. 반짝? 반짝? 반짝?